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대학교 K-POP 학과에 합격한 19살 이기름입니다. 많이 놀래기도 했고 그만큼 뿌듯하기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제대학교의 K-POP 학과는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거라 전통도 있고 체계적으로 돼 있는 그런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컬은 7월 말쯤부터 시작했고 댄스는 약간 기존에 있던 곡을 약간 디테일 같은 것만 맞추는 식으로 해서 9월쯤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엄청 일찍 가가지고 1번으로 봐가지고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바로 들어간 것 치고는 별로 안 떨고 바로바로 대답도 하고 질문에 대답도 하고 나름대로 잘 했었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실 때 약간 좀 당황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당황한 티를 내면 쫀 것처럼 보일까 봐 더 일부러 더 당당하게 약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수업들을 약간 실기곡 위주로 배우면서 그런 식으로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보컬에서는 발성 같은 게 덜 탄탄한 게 있어서 호흡법, 뭐 발성법 이런 거를 거의 한 30분 동안 1시간짜리 수업에서 한 30분 동안 계속 맞추면서 했고 실기곡은 계속 제가 연습해오는 거를 MR을 틀고 불러보고 아직도 떨어지는 디테일이 있다 싶으면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했고 댄스는 실기 때 칠 분량만큼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떨어지는 디테일 같은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잡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보컬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목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목 푸는 것만 거의 한 30분 정도를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목을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보컬 곡 실기 때 부를 곡들을 연속해서 MR을 틀어서 한 5-6번 정도 그렇게 부르는 식으로 했고 실기가 한 달도 안 남았을 때는 아무래도 실기를 보통 아침에 치니까 평소처럼 이렇게 목을 충분히 풀고 못 들어가서 그거에 약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남았을 때는 그냥 틀만 대충 목을 풀어주고 바로 노래를 여러 번 부르는 식으로 익숙해지려고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댄스는 제가 약간 체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운동도 많이 했고 그 노래를 한 3-4번 정도 연속해서 틀어서 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보컬이 강점인 걸로 밀고 나갔던 거라서 목이 많이 상하면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춥지 않아도 그냥 목도리 같은 거 하고 다니고 저녁에 따뜻한 물 무조건 먹고 자고 차가운 거 되도록 그냥 피하고 그런 식으로 컨디션 관리를 했습니다. 보컬은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을 연습했고 댄스곡은 IG1의 비올레타를 계속 연습했습니다. 혹시나 보컬 추가곡이 있을 수도 있어서 건진아의 야라는 노래로 연습을 했습니다. 확실히 큰 연말 콘서트 같은 거를 하면 당일에도 뭔가 느끼는 게 많기는 하지만 확실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도 진짜 많이 늘고 제스처나 무대 여유로움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많이 느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딱 제대로 된 콘서트장에서 많은 관객들이 있고 그런 위압감도 뭔가 좀 익숙해지게 도움이 많이 됐고 내가 진짜 이거를 하고 있구나라는 제일 실감이 많이 나게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보컬 선생님이 영주쌤이라고 계시는데 되게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제가 항상 의기소침해 있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자신감 많이 잃었을 때도 선생님은 무조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되게 많이 다독여 주시고 보컬 실력적으로도 많이 레슨을 해주셨지만 멘탈 관리도 되게 잘 해주셔서 저는 그런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개인 선생님이랑 하는 것도 많이 배우는 게 많기는 하지만 무대 오디션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제가 기존에 잘 보지 않던 선생님들도 오셔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막 피드백도 해주시고 이러면 제가 평소에 연습할 때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앞으로 연습할 때도 그런 것들을 위주로 더 꼼꼼히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10대를 마무리하고 20대가 되는데 솔직히 저는 학원에서 배운 게 실력적으로도 많이 배웠지만 사회생활로서도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맞이하는 20대에서 이제 학원에서 배웠던 지혜들을 많이 발휘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고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